빠방하이. 일상인의 중에서도 극강의 먹방을 자랑하는 심슨. 이거 보세요. 그냥 스케일 자체가 다른데요. 아무래도 미국 문화라 그런지 가끔 보면 링? 하는 음식들이 종종 나오죠. 오늘은 신기한 미국의 음식 문화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짱구 먹방, 스폰지밥 먹방, 뭐 다 맛있어 보이지만요. 심슨 먹방은 클라스가 다릅니다. 그냥 양으로 압도하죠. 피자는 가볍게 돌돌 말아먹고요. 게살 포보이, 오리고기 포보이, 해산물 캐서롤, 속을 채운 새우, 잠발라야, 시나몬 롤, 복풍흡입, 롱롱 샌드위치 복풍흡입. 맛있게는 생겼는데요. 보면 이런 생각보다는 혈관 걱정이 먼저이죠.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이 먹방들. 호머 심슨은 탈인간 수준이라 살짝 오바가 더해졌지만요. 미국 현실 먹방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명 슈퍼 아메리카. 전 세계 온갖 먹거리들은 미국만 들어오면 초대형으로 변하죠. 짜자잔. 이게 미국의 스테이크 1인분. 우리나라 1인분이랑 비교해보세요. 버거킹 1인분 비교하면 확 체감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큰 사이즈가 더블 와퍼인데요. 이것만 먹어도 양도 많지 느끼하지 힘들잖아요. 미국에서는 기본 와퍼도 우리나라의 1.5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작아서 보통 트리플 와퍼를 먹죠. 세트로 나오는 콜라는 무려 1.2리터. 일반 식당들도 난리 납니다. 이게 식당에서 아침으로 주는 1인분, 이건 저녁 1인분, 심지어 샐러드 1인분이 이렇습니다. 와? 그냥 모든 음식들이 초대형이죠. 이렇게 크기만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콤보만 더 있으면 아메리칸 스타일, 칼로리 폭탄 음식으로 변하죠. 1콤보, 뭐든 꾸덕꾸덕하게 처발처발. 버터, 잼, 초콜릿은 필수. 사과도 초콜릿에, 카라멜에 온갖 달달한 거 발라주고요. 저칼로리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식 뻥튀기, 이것도 이렇게 미국식으로 먹습니다. 샐러드도 그냥 먹는 법이 없죠. 오렌지, 파인애플 등 과일을 시멜로, 휘핑크림과 버무린 샐러드, 사과 등 온갖 과일에 스니커즈 대량 2척, 마요네즈랑 크림 듬뿍 뿌린 스니커즈 샐러드. 얘네는 건강식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콤보 뭐든 튀기기 신공. 미국처럼 튀겨먹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뭐든 튀겨먹는데요, 튀김 대표 음식 도너츠야 뭐 유명하고요. 버터튀김, 오레오튀김, 피자튀김, 햄버거튀김, 심지어 콜라튀김도 있습니다. 우선 대용화해주고요, 꾸덕꾸덕 쓰리머치 포머치로 이것저것 발라주고요. 무슨 음식이든 튀겨주면 아메리칸 스타일 3단 콤보 크리티컬 히트. 아주 인슐린으로 혈관을 때려 부숩니다. 이 때문에 호머 심슨 같은 초고도 비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전체 인구 중 비만 인구만 3분의 1에 육박하고요. BMI 40이 넘어가는 사람도 6천만 명이 넘습니다. 남성 평균 체중 91kg, 여성 평균 체중도 74kg이죠. 여기에는 넘쳐나는 정크푸드도 한몫하는데요. 씁쓸한 음식 사막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 요크르트. 미국이 다문화 국가이긴 하지만요, 문화적으로는 영국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영국의 음식들 어떻습니까? 대표 음식이라고 해봤자 떠오르는 게 피쉬앤칩스, 민초 아이스크림 이 정도이죠. 수많은 문화의 최정점인 영국, 왜 음식 문화만 발달하지 못했나? 여기엔 많은 썰이 있지만요, 빠른 산업화로 인해 식사보다는 일을 중시, 극단의 실용주의로 음식은 뒷전이 된 영향이 강했습니다. 이건 그대로 미국에 옮겨와 현대인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줬죠. 미국인이라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호머 심슨처럼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역. 사실 아침은 아예 거르거나 시리얼이나 빵 같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게 일반적이고요. 점심도 햄버거, 핫도그 등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대세입니다.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무조건 맛있게 빠르게 때우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모든 음식이 패스트푸드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슨에도 KFC, KFP, 크러스티버거, 도넛 가게, 뭐 익숙한 패스트푸드도 많고요. 냉동피자, 버터핑거, 각종 시리얼, 홍조림 등 넘쳐납니다. 즉 정크푸드에 미쳐버린 칼로리가 비만율을 멱살 잡고 끌고 온 것. 정크푸드는 말 그대로 쓰레기 음식이란 뜻인데요. 비주얼 좋고 맛도 좋지만 영양가는 1도 없는 설탕, 나트륨, 기름 범벅의 칼로리 폭탄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식습관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 미국인들도 이게 건강에 안 좋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요, 우선 채소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정크푸드는 가성비가 미쳐버렸죠. 물보다 콜라가 저렴하고 신선식품보다는 가공 음식이 훨씬 저렴한데 간편하고 맛까지 있네. 정크푸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일명 식품사막. 거주 권역 1km 이내에 신선식품 가게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엔 패스트푸드 업체들만 넘쳐나기 때문에 사과가 뭔지 오렌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넘쳐나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급식에서도 채소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한번 채소식단 포함했다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참 식습관이란 게 무서운 것 같네요.
정크푸드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쿠키. 쿠키라 쓰고 설탕 덩어리라고 읽죠. 미국의 쿠키 시장은 12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5조 원에 달하고요. 전 세계 쿠키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코칩 쿠키뿐만 아니라 버터쿠키, M&M 쿠키, 서브웨이 쿠키, 쿠키계의 최강자 오레오까지 미국인의 쿠키 사랑 엄청나죠. 이렇게 쿠키가 사랑받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마의 김치찌개 맛이 있다면 미국에는 엄마의 쿠키 맛이 있기 때문이죠. 때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 많은 중산층 가정은 새끼를 다 먹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식이요, 사치에 불과했죠. 그러던 중 토라우스라는 여관 주인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던 초코칩 쿠키 제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네슬레 초콜릿이 범벅으로 들어간 이 초코칩 쿠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요. 식품기업 네슬레에서는 토라우스에게서 레시피를 사고 초콜릿바에 그 레시피와 초콜릿을 잘게 부수는 도구를 넣어 판매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초대박. 신나서 쿠키용 초코칩, 초코칩 파우더 등 재료도 판매하면서 이 레시피는 전국적 인기를 끌죠. 사먹는 간식은 비싼데 만드는 건 저렴하네. 엄마들은 이 레시피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쿠키를 해줬습니다. 2차 대전 중 많은 군인들이 엄마의 맛을 그리워하며 초코칩 쿠키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는데요. 많은 장병에게 초콜릿 쿠키를 보내자는 캠페인으로 연결 초코칩 쿠키 이꼴 엄마의 맛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 후로 쿠키는 미국 국민 간식이 됐다는, 뭐 여기까진 이해되는데요. 심슨도 그렇고 스폰지밥도 그렇고 미국 애니를 보면 오는 특이점, 쿠키 반죽을 먹는 아이들. 그냥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주먹씩 먹는데요. 유튜브에 생으로 쿠키 반죽을 먹는 영상이 넘쳐나죠. 이건 역시 추억의 엄마의 맛으로 우리가 엄마 김밥 할 때 햄 집어 먹던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맛은 어떻냐? 설탕이 워낙 많으니 밀가루 맛은 생각보다 안 나고 꾸덕꾸덕 극강의 단맛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무슨 음식이든 환장하고 먹는 호머 심슨. 특히 베이컨 사랑은 미쳐버렸습니다. 와우. 다트도 신나게 먹고요. 채식주의자 리사도 사실은 환장하고요. 마지는 물론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베이컨을 사랑하죠. 미국인의 베이컨 사랑 상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식 아침 식사하면 베이컨과 계란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햄버거 포함 거의 모든 음식에 베이컨이 껴있죠. 베이컨 베이글, 베이컨 도넛, 베이컨 아이스크림, 이런 무난무난한 것부터 베이컨 브라우니, 오레오 베이컨 마리, 초콜릿 베이컨 마리, 베이컨 맛 치약, 베이컨 향이 나는 담배까지. 마트에 가면 기본 베이컨들은 물론이고 구워놓은 베이컨까지 판매할 정도입니다. 베이컨만 구워먹는 베이컨 파티도 흔하고요. 베이컨 종교까지 있다는 것. 미국인의 최애 음식인 이 베이컨,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때는 1920년대. 베이컨이 인기는 있었지만요, 현재 같은 광풍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업계 꼴찌였던 비치너 패킹이라는 회사가 PR 전문가 에드워드 버네이즈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버네이즈는 정신분석으로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이기도 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홍보 마케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하던 버네이즈, 업계에서 순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베이컨 업계 파일을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후 미국 내 의사 5,000명에게 편지를 보내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행. 그 예로 베이컨과 계란 식사를 껴넣었죠. 의사들은 베이컨을 먹어야 한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요, 단백질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버네이즈는 이걸 교묘하게 섞어서 4,500명의 의사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로 아래에는 베이컨과 계란이 균형 잡힌 아침 식사이다. 이 두 개의 기사를 연달아 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함께 이런 광고 캠페인을 펼쳤죠. 이건 마치 의사들이 베이컨과 계란을 아침 식사로 추천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과는 조대박. 베이컨은 건강식으로 탈바꿈하여 대부분의 식품업체에서 베이컨 계란 정식 광고를 했고요.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며 아침 식사 이꼴 베이컨 계란 정식 공식이 확립됐습니다. 아침으로 베이컨을 맛본 고객들은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죄다 베이컨을 먹었죠. 왜냐? 맛있는데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게 베이컨이 흥하게 된 비밀. 버네이즈가 홍보한 광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년대에 공장 노동자는 머리망을 해야 한다는 안전 캠페인으로 전 세계 머리망 판매량을 늘렸고요. 당시 남성 전유물이었던 담배를 여성도 피워서 권리를 찾아라, 여성 횃불 캠페인으로 담배 판매량도 늘렸습니다. 베이컨이며 담배이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교묘하게 홍보해서 윤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광고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의 음식들 보세요. 말이 초콜릿 쿠키이지 그냥 설탕폭탄이나 마찬가지이고요. 베이컨도 짜고 기름 넘치고 건강에 최악이고요. 뭐 정크푸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 끝판왕은 밀크쉐이크. 이거 한 잔에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무려 1600칼로리. 와? 심슨에도 크러스티 쉐이크를 포함 틈만 나면 나오죠. 대체 뭘로 얻길래 칼로리가 이렇게 높냐? 레시피를 알면 충격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에 설탕, 시럽 등 달달한 재료들을 때려넣고 갈아 만들죠. 여기에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을
우유를 듬뿍 깔아서 만드는 집도 많습니다. 밀크쉐이크도 광고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거의 70년간 음료계를 장악했죠. 특히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세트로 콜라보다 쉐이크가 인기였습니다. 맥도날드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도 햄버거보다는 밀크쉐이크 덕분. 달달한 밀크쉐이크에 감자튀김을 찍어 먹는 게 유행하면서 덩달아 맥도날드 인지도도 올라갔으니까요. 두 햄버거,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이 혈관 막히는 조합이 세트의 국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쉐이크쉑이 들어오면서 알려졌죠. 참 이런데도 췌장이 멀쩡한 것 보면 췌장수저 부럽네요. 정말 맛은 있어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미국 음식 문화, 아직 소개하지 못한 음식이 많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면 2탄 갈게요. 마무리. 아직 심층 속 특이한 미국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오래요?